공선생, 예. 물이 더 많이 나오네요, 이제는. 예. 비가 와서 그런가? 예, 비가 와서 그렇네. 내가 다시 좀 손 좀 봤거든요. 예. 물이 엄청 나오네. 뭐 괜찮아? 네. 그래, 어이구. 52야? 53이야? 53. 1kg 빠졌어? 네. 자, 몸 좀 보자. 어이구, 이뻐졌네. 몸 뒤도 좀 봐봐. 많이 가라앉았네. 아이고. 이 4일째 단식인데. 아주 눈 초롱초롱한데. 응? 좋은데? 저는 뭐 아주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해? 네. 아, 그리고 7kg 빠졌던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저도 한 3kg 빠진 줄 알았는데. 두 배나 빠졌더라고요. 이야. 넌 옛날에 나랑 같이 수영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항상 만만치가 않아요. 예사롭지가 않다니까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또 우리 수영하러 가자. 네. 가자. 지금 오늘 4일째인데 어때요? 어제랑 똑같이 좀 기운 없는 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토피도 다 삭고 있던데. 네. 한번 뒤돌아봐요 한번. 이게 보이겠는데 다 삭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뒤에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삶. 빨리 회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제 간지러웠어요? 어제요? 별로 간지럽지 않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거의 이제 삭고 있어요 낫고 있어요 눈 가서 먹고 싶나? 아니요 안 먹고 싶지 이제 옛날처럼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모든 그 염증의 근원에는 지방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휴양 잘하고 그렇게 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스님하고 니하고 43년 차이가 나던데 너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요가하는 거 안 힘드나? 안 힘들어요. 중간에 있는 물이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물 많이 나오죠? 예. 날씨, 요즘 날씨 어때요? 요즘, 폭염이지요. 예. 우리 이번에 왔던 학생, 아토피 학생, 예. 10년간 아토피를 알았다는데, 예. 지금 거의 90% 이상 나왔어요. 예. 조금 남았는데, 예. 좀 더 있기로 했어요. 예. 버리지 마요, 물. 나무는 물섭생이 없네. 어머니 가시고 혼자서 이제 있는데 어떻게 몸은 어때요? 뭐 똑같아요. 똑같아? 네. 뭐? 아직 간지러? 네. 또 이 상태 유지되면 단식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야 완전 뿌리가 뽑힐 것 같아. 내가 이수 하루 식사. 네 이거 먹고 살겠나? 며칠째 이렇게 먹고 있노? 하루 4일? 이제 한 2-3일만 더 먹고 단식 또 들어간다. 네. 괜찮아? 네. 간지러운 거 없나? 목에 좀. 하체 쪽에만 조금. 하체만 조금 간지러워? 네. 그래. 먹어. 안 죽겠지 이거 먹고도 공부하고 있었어 아니면 놀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그 시원하더나 푹 쉬어 여기요 뭐 그 정도라면 저쪽 나무에서 여기까지니까 내가 저 돌 올려줄 테니까 하죠 아니 애기 원하고 애기 투하고 일을 하겠다고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애기 원이 누구야 저쪽은? 베이비 2요. 베이비 2. 베이비 1. 베이비 2를 와. 뭐 일을 시키려고 그래. 응? 본인 하기 싫으니까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아기잖아. 아기 같은. 같은 아기라서 같이 예. 일하는 거야? 예. 날씨는 선선하다. 예. 날씨 좋네요. 정신 차리고 움직여. 예. 일어나.
친구, 이 단식 끝나고 지금 뭔 힘이 있다고 이 친구를 지금 이거 돌을 날리라고 시켜. 응?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 애기가 힘들어. 지금 여기 이수 애기가 힘들어. 같이 힘들어. 오늘 단식 며칠째냐? 단식 끝나고 7일 단식 끝나고요? 한 5일 더 지났나? 5일 됐나? 5, 6일 됐지? 네. 몸무게 변화 좀 보자고. 몇 킬로야? 응? 54? 53.5? 그러면 몇 킬로 찐 거야? 저기 단식 3.5킬로. 그럼 얼마? 그럼 500g 찐 거네? 너 오늘 마지막 식사다. 내일부터 단식인 거 알지? 네. 앉아봐. 자. 오늘은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수가 이 집에 와가지고 5일 단식하고 그리고 5일을 이제 과일하고 녹즙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니까 일단 몸에서 치유가 멈췄어요. 한 80% 정도 제가 보니까 나왔는데 약간 붉은기가 생겨서 다시 5일을 단식을 시킬지 아니면 7일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18일날이 계약날이라고 그랬으니까 17일까지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면 10일 단식이고 짧으면 5일 단식 될 것 같습니다. 몸은 회복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눈에 띄게 팍팍 좋아졌는데, 이제 평상시에 뭐 화식을 먹다가, 화식을 안 먹고 단식을 바로 딱 시켜버리니까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첫날 녹즙 주고, 그 다음 과일 갈아서 주고, 그리고 나서 뭐 통과일도 주고, 감자도 먹고 싶다 해서 감자도 쪄주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에 있는 염증들이 멈춘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일단 오늘부터 8월 1일이거든요. 8월 1일부터 이제 다시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가 프라나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진공 선생도 이제 녹즙식만 이렇게 우리도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이수랑 똑같이 계속 단식은 할 수 없고 우리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프라나 페스티벌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어제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아마 송다 영향도 있고 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간 옷에 올라서 고생을 하다가 오늘 조금 90% 정도 나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일로 와봐요. 이마가 맨날 요거 가렸죠? 많이 나서. 이마를
지금 내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리마를 올리게 했는데 많이 좋아졌죠. 간지러운 거 많이 사라졌지. 내가 보니까 90%는 사라졌는데 리마에 있는 거는. 얼굴 이것도 지금 내가 짜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라앉고 있고 이쪽도 지금 거의 가라앉았네. 많이. 이번에 단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아요? 7일 동안?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뭐 하는 거? 안 나오면 며칠 더 할 수 있어. 그건 저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얼굴하고 얼굴 지금 얼굴이 있었던 거 거의 지금 다 나왔으니까 이쪽 얼굴 좀 사랑 봐서 여기 얼굴만 낫고 요 다리 부분만 나오면은 5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조금 남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10일로 가는 거고, 10일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10일로 가는 거고, 10일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 딱 10일이야. 제일 긴 걸로 보면 10일이고, 짧은 건 5일이에요. 5일 이하로 줄일 수는 없어. 아직 염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뭐, 간단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요거, 주수염 차 한잔 마실 거고, 오후에 그 아로니아는 점심 이후에 마실 방법이 지금 단식 말고 없다는 거 아니죠? 먹어봤는데 먹을 땐 좋은데 몸이 계속 그거 하는 게 느껴지죠? 알았어. 일단 오늘부터 8월 1일이니까 올해부터 힘들어도 잘 참고 한번 가봅시다.